아, 우리 뽀크맨 TV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뽀크맨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볼보 2062 신형 장비입니다. 신형 공투 장비가 지금 수루관 수루관에서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수루관에 흙이 복사가 밀려서 저 흙을 밖으로 퍼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지금 이제 군사기가 수루관을 가운데를 타고서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들 예, 저렇게 가운데 수루관을 타고서 이렇게 이제 뒤로 가면서 지금 수루관을 버켓으로 지금 흙을 퍼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봄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수루관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걸 안 하게 되면 이제 눈에 이제 물 같은 게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공투들 장비들이 합니다. 이런 장비는 이제 육자불이 못 합니다. 왜냐면은 여기 있는 나무를 보니까 빠지는 것이라 공투 장비로 이런 또 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흙은 이제 퍼가지고 이제 옆으로 제껴 놓습니다. 이 장비가 5,700만 원 주고 구입을 하셨대요. 올 2월 달에 구입한 신형 장비입니다. 지금 이제 흙이 묻어서 차가 좀 이렇게 지저분해서 그렇지 차는 2019년도 2월 달에 나온 신형 장비 공투입니다. 자, 지금 요 장비는요 500짜리 그 중바가지를 차고서 폭이 500입니다. 폭이 500인 그 중바가지를 차고서 지금 이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기들 보세요. 네, 지금 이제 수루관 옆에 있는 흙도 이렇게 정리를 해가면서 밑에 흙을 퍼서 옆에 논두렁에다가 이렇게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공투들이 이런 또 일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봄철이 되면은 이 수로관 이렇게 또 다니면서 이렇게 청소도 많이 하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또 동영상들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저쪽에 지금 수로관이 있어요. 저쪽에 또 나오는 수로관이 있는데 공투가 저기를 타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기를 타 넘어가야 돼요. 지금 잘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 공투가 저 수루관을 어떻게 타 넘어가는지 한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이것도 요령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요령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흙을 하고서 흙을 퍼 올려서 저 수루관을 이제 저기를 지금 타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버켓을 이제 중간에 찍습니다. 이렇게. 예, 중간에 찍고요. 약간 차체를 들어 올려서 옆으로 스윙을 하면서 저 수루관을 좀 건너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더 보세요. 예, 보셨죠 여러분들. 버켓을 회전을 해서 붕대를 찍어 가지고 한쪽을 들어 올려서 이렇게 타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계속 저렇게 계속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초보자분들은 사실 이런 동영상들이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내가 군사기를 할 때 지금 이 포코맨이 찍은 이런 일머리 동영상들을 보시고 이런 일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타 넘어갈 때는 저렇게 버켓을 찍어서 스윙을 하면서 저렇게 가는 거구나, 이렇게 작업을 응용을 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은 엄청난 진짜 도움이 되는 그런 동영상입니다. 여러분들 하시다 그렇게 또 버켓을 찍어서 옆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타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셨죠? 이런 일머리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이제 노하우예요, 노하우. 초보자분들은 이런 걸 절대 못합니다. 생각지도 못해요. 어떻게 타 넘어갈까 하시는데 이렇게 다 요령이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옆에다 이제 이런 뻘이 흙입니다. 뻘, 논두렁이 뻘 흙이 수루관에 채워져 가지고 공투가 이렇게 퍼가지고서 옆에다가 논두렁에다가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뭐 이런 그렇게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이거 어려운 일은 없고요. 뭐 이것도 뭐 이제 기초적인 반복 작업이기 때문에 깨끗하게만 수루관을 청소해주면서
뒤쪽으로 계속 나가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여기 일하시는 요 형님은요, 포크레인 한 25년 정도로 같이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요령이 많으세요. 네, 요령이 많으십니다. 저렇게 이제 곤죽이에요, 곤죽. 뻘 곤죽을 퍼서 눈두렁에다가 올리고 있습니다. 자, 또 수도관 옆에를 또 한 번씩 이렇게 긁어주면서 정리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구보다 엔진입니다. 구보다 엔진. 구보다 엔진도 엔진 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소리가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포크맨이 맨날 뭐, 일제 엔진이 좋다고 이야기 하잖아요. 장비를 오래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얀마 장비나 이런 구보다 엔진 장비, 예. 구입하시는 게 현명하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군사 포크맨도 뭐 군사기 27년째 하고 있지만은요, 뭐 얀마 엔진이 달린 굴삭기로만 27년이라는 세월을 했기 때문에 이 얀마 엔진이 참 좋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구보다 엔진인데 엔진 참 좋습니다. 구보다 엔진 소리 굉장히 조용하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뻘흙을 퍼 올려서 옆에다가 이제 이렇게 붙여주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매 이 수로관을 타넘어갔잖아요, 여러분들. 이 수로관을 타넘어갔잖아요. 이 수로관을 타넘어갈 때는 버킷을 회전을 해서 붐대를 찍어가지고서 사체를 들어 올려서 옆으로, 뒤로 가는 겁니다. 스윙을 하면서 이렇게 뒤쪽으로 여러분 타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동영상 보셨죠?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작업을 하면서 뒤로 나가고 있습니다. 풀륜과 수로 작업이에요. 이게 이제 풀륜과 수로 청소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강공소 일입니다. 강공소. 여기가 이제 안중 현덕면입니다. 현덕면. 현덕면 면사무소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뭐 돈은 뭐 잘 나옵니다. 면사무소에서 직접 주는 일이라 강공서 일이라 돈은 잘 나옵니다. 뭐 작업자 시키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서 저기까지 하세요 하고 이제 직원이 가버리면 본인이 이제 알아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본인들이 알아서 이렇게 깔끔하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수로관에 보니까 뭐 비닐로 뭐 플라스틱 같은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이제 깨끗하게 이제 나라시판을 달고서 깔끔하게 이렇게 청소를 하면서 뒤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포크맨 토크 방송 라이브 방송에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을 물어봐 주시면 이 포크맨이 모든 것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포크맨 방송은요, 우리 굴삭기 유튜버 초급자들을 위한 그런 방송입니다. 일머리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우리 초급자들한테 그런 일머리 동영상을 보여주는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우리 상급자, 굴삭기 상급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시시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초급자들은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무조건 뭐 굴삭기에 관심이 있고 일머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무조건 포크맨 TV를 구독하셔야 됩니다. 구독하셨다가 궁금한 점이나 모든 점을 리톡 저녁에 토크 방송을 하니까 그때 오셔서 물어봐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한테 모든 것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저기도 지금 수로관입니다. 예,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저 밑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저 수로관을 또 타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 저 수로관을 또 타넘어갈 거예요. 예, 지금 한쪽이 지금 붕 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저쪽 좌측이 붕 떠 있어요 여러분들. 예, 자 보세요 여러분들. 저렇게 이제 붕대를 회전을 해서 저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찍습니다. 찍고서 사체를 들어 올립니다. 들어 올리면서 앞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앞쪽으로 가고 있어요. 삼날이 있는 쪽이 구삭기는 이 공투 장비는 앞쪽입니다 여러분들. 예, 저렇게 예, 올라타고서 또 이제 밑에 여기 남은 부위를 퍼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저 부위를 털어먹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털어먹어가는 겁니다. 자, 다시 또 붕대를 또 찍어서 회전을 하면서 앞쪽으로 또 이렇게 이제 털어먹어갔습니다. 자, 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포크맨TV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오늘 좋은 시간 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포크맨TV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하츠나이스 감사합니다.